결국 우리를 파업으로 내모는 건 정부와 교육당국이다.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과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 없음이 확인될 뿐이다. 우리는 만약 기다릴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보았기에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렇게 파업투쟁에 나선다. 우리 손으로 직접 쟁취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역사상 최초의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는 총파업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최선두에서 총파업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7월 3일부터 학교를 비우는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는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기에 우리 아이들을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차별받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는 노동자로 살게 하기 위한 투자이기에 당당히 총파업에 나선다.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철폐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2019년 7월 1일 부산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